참대 사도신경 다시 할게요. 4월 17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 속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은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오늘은 녹화이지만 오늘 4월 1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생생한 예배를
같이 보시고 계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어저께 좀 과제를 드렸어요. 우리 부활절 또는 부활주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삼행시 또는 사행시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베이스 주자부터 우리 삼행시 부활주일 부활절 우리 한번 해볼 텐데 저희 현준이는 부활주일 부활절 어떤 걸 준비했어? 부활절 우리 부활절 우리 한 번씩 외쳐 주시면 삼행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 시작 부 부활하신 주님께 시작 활 활발히 소통하려면 절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 박수 우리 드럼 우리 드럼 서연이 서연이는 내년 부활절에 우리 기타 은총 부 부활절에 활 활어를 절 절실히 먹고 싶다. 활어를 절실히 먹고 싶다. 부활절에 이따가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요. 우리 영채 저 두 개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상한 건데? 그럼 부활절부터 두 개 부활절 부활주일 다 했는데 부활절부터 부 부엉이를 잃어버렸다 부엉이를 잊어버렸다 활 활로 잡아야지 그럼 부엉이를 키웠던 거잖아요. 예. 키운 부엉이를 잊어버렸는데 활로 잡아야지 절 절대 놓치지 않겠다 부활절 아침에 굉장히 섬뜩한 사행시 부 부활에 축하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게 주 주님의 부활을 절 일요일 주일 네 주님의 부활을 일요일에 축하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부엉이를 잊어버렸는데 키우던 부엉이를 잊어버렸는데 활로 잡아서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네. 우리 카혼 병이 부활절 삼행 둘 다 오케이 부 부서지고 으스러진 십자가 예수님 활 활활 타오르는 불꽃대요. 절 절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오 멋진데? 그럼 부활 주일 사행시 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활 활화산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주 주님을 사랑하고 일 일꾼처럼 섬기겠습니다. 오 멋있는데? 활활 타오르는 얘기를 들 때. 방탄소년단이 생각나는 걸 왜일까요? 민서, 피아노 민서, 부활절 삼행시 부 부활절인 오늘만 활 활짝 절 절 보고 웃어주세요. 절을 보고 활짝 웃어주세요. 박수! 오늘 사행시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모바일 쿠폰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으니 여기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를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죽게 되었고 죽었고 죽게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 얻게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언제였냐면 토요일이에요. 날짜로 보면 토요일인데,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금요일 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날짜상으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이단이지만 안식교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새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은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영혼도 죽게 되었고 이미 육신도 죽게 되고 영혼도 죽게 될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 예수님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다라는 거죠.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참된 은혜이고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학교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학교 가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할 때 기도하면서 밥 먹자고요. 그리고 학교 등교할 때 기도하면서 등교하고 학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적인 것이고 쉬운 것 같지만 실상 우리에게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금 함께 있는 학생들에게 잔인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학교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위대한 첫걸음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준아, 너는 기도하고 먹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말고 진지하게 식판 같은 이렇게 말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먹자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걸음이에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의시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성경에는 사흘 만에, 날짜로 따지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과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후에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간식을 준비했어요.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고, 그리고 저쪽을 보시면 카메라 저쪽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 부활절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방문해서 비대면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을 전해드릴 거예요. 부활절의 기쁜 소식을 담아서, 그 부활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만나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로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능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도 중고등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같이 예배하고 예배 영상은 또 온라인으로 송출하게 되는데, 주일 오전 9시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오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오늘 오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신방에서 부활의 기쁨 소식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조그만한 간식 아니에요. 굉장히 큰 간식이에요. 값도 꽤 나갑니다. 작은 거 준비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부활의 기쁨 소식을 같이 나누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